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아이리 듀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네. 계속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녹음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네네. 어떤 곡을 골라 오셨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네. 악동 중의 악동. 네. 레드 칠리 페퍼스의 슬로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레드 칠리 페퍼스의 그 곡들 중에 리프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네,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습용으로도 따라하시고 정작 본인도 라이브 때 틀리는 그게 이게 난... 이게 겁나 웃긴 게 그 네. 음악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뭐 실용음악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뭐 여러 분들이 이제 그 당시 때가 이제 이 앨범이 나왔을 때 2006년도입니다.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그 에비로드라는 EBS에서도 방영을 했었는데 네. 에비로드 녹음실에 그 핫한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에비로드 라이브 스튜디오 라이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레드핫이 나오는데 네. 진짜 저 그걸 보면서 와 쟤 얘도 진짜 너무하다 했던 게 뭐냐면 그 기타리스트들이 네. 기타 치다가 삑사리가 났을 때 네. 하는 그 특유 행동 있잖아요. 그 네. 치다가 갑자기 멈추고 괜히 이펙터를 만진다든가 앰프를 만진다든가 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네. 처음에 원, 투, 쓰리, 뭐 칙, 칙, 칙 해요. 전부 근데 안 만져, 안 돌려, 안 돌리고 페달도 괜히 봐. 근데 그러니까 멤버들도 아는 거야. 얘가 이 리프를 만들었지만 라이브 때 어려워하는 거를. 그래서 보컬이 갑자기 박수를 이렇게 쳐주면서 해봐. 따라 하지 시작.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네. 그 라이브를 들어보시면 중간에 계속 삑사리가 나. 네. 중간에 계속 삑사리가 나는데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대로 가고 이제 후보정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라이브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약간 비벼. 아, 약간 뭉개는구나. 약간 비비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단단다다 다라라다다 단단다다 다라라라 단단다다 다라라라 단단다다 다라라라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단다다 다라라 마지막 있죠. 단단다다 다라라 끊어. 아. 왜냐면 자기가 이걸 빨리 못 가니까 단단다다 다라라라 단단다다 다라라 단단다다 단단다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디어는 떠올랐고 그리고 이 그 2006년에 나왔던 그 앨범이 존 프론시한테가 이제 지금 최근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면서 이때까지 만들어 놨던 곡을 다 넣어요. 진짜 그래서 미친 듯이 곡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연습을 일단 많이 못 하고 녹음만 빨리 진행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라이브 때 힘들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타이틀곡이나 이런 미는 곡이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하려니까 죽을 맛이었겠다 진짜. 근데 딱 봐도 힘들어요. 치는데 그 곡 칠 때 유독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가수가 너무 고음에 목을 혹사시키는 노래가 타이틀이 돼가지고 활동 그걸로 하다가 성대 가는 거의 그런 약간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녹음은 끊어서 어떻게 했는데 라이브를 하려면 죽을 맛이지. 풀로 못 부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딱 부르다가 뭐뭐뭐 이걸로 그걸로 뭉개는 거야. 근데 그게 기타 리프라니. 그게 기타 리프야. 그죠. 그래서 이 기타 리프는 기타 리프를 치다가 뭐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게 리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알겠는데 너무 그걸 템포가 또 빠른 데다가 우겨넣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어려워졌고 이건 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오늘 은총 씨 치시는 거 보면서 한 번쯤 그냥 리프 연습용 리그로 연습해 놓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가야지 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쳐서 내가 이거를 마스터 해보리라 한 게 아니라 이 리프는 뭐야? 그러니까 들어보고 한두 번 쳐보고 만 거여서 우리 한 바퀴 잘 돌리고 복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뭐 이 정도로만 해 봤었지. 저도 뭐 이거를 음악을 틀어놓고 맨날 막 그치 이걸 완주할 때까지 뭘 연습을 해. 아니 내가 이걸 왜 해. 왜 완주를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음악적 해석을 더 좀 좋게 하려는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지금 학생도 아니고 뭐 이걸 할 일은 없으니까. 그쵸. 오늘 간만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네. 네. 사운드 메이킹 재밌는 일화를 네.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참 수다를 떨었네. 그렇네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게 어쨌든 투 채널로 지금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네네.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앰플리튜브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도 이제 앰플리튜브에서 골라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 뭔가
진짜 앰프 같아요. 아우 콧물. 비염한 자. A few moments later. 한번 해볼게요. 나 베이시스트도 아닌데. 여기까지. 어, 네, 좋네요. 복분. 또 존 프루시한테 하면 또 마샬 사운드니까 브리티시 클린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왜 만든 거야? 아 잠깐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막 침 뱉고 코 풀고 난리 났어 지금. 아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코가 너무 많이 나온다. 죄송해요 잠깐만. A few moments later. 이거 보시고 아우 제 기타 너무 못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못 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어렵네. 레드핫이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를 나눠서 믹싱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쪽만 들으시면 베이스밖에 안 들리고 한쪽만 들으시면 기타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옛날, 희한하네요. 그 옛날 뭐 요즘 같은 일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왜 저 학창 시절 때 그 음악 서로 이제 선생님 몰래 들으려고 한쪽 시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듣잖아요. 네, 그러면 들리는 게 어. 레드핫 체리페퍼 들으면 야 이거는 왜 베이스 뭐 음악 이렇게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드핫 체리페퍼는 그랬었습니다. 자 마이크 켰고요. 자 지금 들어오죠. 네, 어쿠스틱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녹음해볼게요. 이거 씨, 둔둔둔둔 따라하다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루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이거 막 그루브 다 개판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어쿠스틱 둘 다 양쪽 쳐놓으니까 좀 확 틀이 잡히는 느낌이네요. 확 틀이 잡히고 제 콧물은 안 잡히고 있고요. 자 이제 보컬 하시면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서 뭐 집중이 안 되네. 지금 소리도 못 듣겠고 그냥 갈게요. 한마디 전. Hey, oh, listen what I say. So hey, oh, now listen what I say, oh. 그렇죠. 이게 다네요. 이게 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Hey, oh, listen what I say, oh. I got your hey, oh, now listen what I say.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네, 뭐 샘플레이트 비트레이트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뭐 비트레이트는 24 똑같은데 샘플레이트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48을 기본으로 쓰지 96으로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정도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얘를 뭐 진짜 집에 두고 그 쓰는 그런 용도로 들기보다는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놨다가 뭐 패드로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노트북 정도 들고 다니면서 뭐 소스를 딴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뭐 어디 여행을 가서 아이디어 뭔가 스케치하고, 아이디어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저기 외부에 나가서 간단하게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뭐 밖에서 만났는데 가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친구의 뭐 그러니까 뭐
그 음원 소스에 집중됐다기보다는 이제 음악적 영감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떤 외부 활동을 통해서. 네. 그 정도로 놓고 보기에는 퀄리티는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가격이 근데 이제 거의 30만 원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자주 움직이는 사람이고 뭐 지금은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모두 전 세계가 모두가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외부 활동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할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게 네. 아니라면 사실 30만 원이란 돈이면은 좀 다른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요새는 30만 원이면 좋은 것들이 꽤 많아서 일단 뭐 들어보겠습니다. 네. Listen what I say, oh. I got your hair. Oh. Now listen what I say, oh. 네, 오디오 소스가 괜찮아요.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로 받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만 남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y, oh. Listen what I say, oh. I got your hair. Oh. Now listen what I say, oh. 뭔가 느낌이 와 좋다라는 부분 거보다는 합격.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쓸만한 퀄리티 정도는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와 너 그럴 건 아니야 뭐 솔직히. 우와 뭐 우와 우와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오바고 네. 오바고 그냥 딱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30만 원이나 주고 내가 이거를 홈레코딩 장비로 써?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퍼포밍적인 거를 할 때에 대한 가격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네. 하여튼 뭐그 정도네요. 맞아요. 결국에는 뭐 29만 9천 원 가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의 그런 퀄리티 그리고 휴대성 이렇게 아이릭 프로 2, 아이릭 프로 듀오 아이오 같이 네. 네, 오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편하긴 편하네요. 뭐 그럼요. 뺐다 꼈다 안 하고 그냥 딱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밸런스 감각을 잘 보시고 들고 나가실 분들 네, 이렇게 조금 더 아이릭 한 구짜리보다 조금 더 든든한 이 맞아요, 친구도 맞아요, 고려를 맞아요.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릭 듀오 아이오 프로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구성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